시청자들에게는 잘 공개되지 않은 NG 장면을 통해 스타들의 진면목을 만나봅니다. NG 파티! 첫 번째, 촬영장에서 생긴 일. 아니 정말 이걸 도력이 이제 마약을 연기하는 최 시장. 수많은 약재 이름을 외우는데 안돼서 약효가 결정난다 하질 않았어. 갈근과 길근은 양근이라 하기에 볕에 두었고 응근 약재인 대청엽은 바람이 삐영한다. 서리의 장치는 바로 탐나무에서 보는 피리. 이젠 조용한 갈근과 것 같은데요. 갈근과 길근은 양근이라 하기에 볕에 두었고 응근 약재인 대청엽은 바람이 잘 어렵게 외웠는데. 최성의 무술 연기. 오가 아니에요. 이번엔 칼을 휘두르는데. 네. 밤길에 위험하실 텐데. 그러려무나 서리도 그만 돌아가 보아. 예. 내가 맘먹고 와. 너가 나 따라오겠니? 머리 나쁜 애들이 원래 연애도 못하는 거야. 남자들 오랜 못 참아주거든. 말하다 말고 어디 가? 좀만 같이 놀아줬다고 나하고 너하고 게임이 된다고 생각하지 마. 이기집애 가. 나 대사했어 언니. 빨리 나갔어요. 대사했어. 지난번에 내 가방에서 꺼내간 100원 갖고 와. 네 레코드판 가져가고 내 돈 갚아! 던진다! 속이 진짜! 입 맞았어요. 아, 제대로 맞아야 되는 거 지난번에 내 가방에서 꺼내간 100원 갖고 와. 네 레코드판 가져가고 내 돈 갚아! 입을 맞았어요. 네. 어우, 입을 맞았어요.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야. 얼굴 맞았죠? 네, 큰일 날 뻔했어요. 이럴 땐 맞은 이재영보다 때린 정혜영이 딱 컵을 먹는 법? 그렇죠. 입술 부은가 봐요. 어우, 많이 부었네. 아우, 진짜 아프네. 엔지 파티 두 번째, 연기는 힘들어. 어우, 심하네요. 의원이 될 것을 다짐하는 최 시장. 긴 대사를 외워야 하는데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아직 그 뜻을 다 헤아리지는 못하여 싸우나 병자의 아픔이 무엇인지 아는 저에게 병자를 긍휼히 여기는 의원이 되고자 하옵니다. 활인의 길이 꼭 무관으로 출사하는 것만은 아니라고도 하셨사옵니다. 병자의 아픔이 무엇인지 아는 저에게 병자를 긍휼히 여기는 의원이 되고자 하옵니다. 활인의 길이 꼭 무관으로 출사하는 것만이 아니었더라도 의원이 되고자 하옵니다. 평소 쓰는 얘기가 아니니까. 긍휼이 이런 얘기는 참 어려운 얘기죠. 활인의 길이 꼭 무관으로. 아유, 어려우시겠어요. 의원님의 가르침을 쫓아 의술로서 활인 세제를. 의원님의 가르침을 쫓아. 쫓아? 무슨 얘기죠? 의술로서 활인 재세의 길을 걷고자 하옵니다. 아유. 의술로서 활인 재세의 길을 걷고자 하옵니다. 정말 어렵겠네요. 연기의 달인 최시정. 그런데 오늘따라 대사가 자꾸 꼬이네요. 활인의 길이 꼭 무관으로 출사하는 것만은 아니라고도 하셨사옵니다. 비록 제가 꿈꾸던 길은 아니었으나 거둬만 주신다면 의원님의 가르침을 쫓아 의술로서 활인 재세의 길을 가고자 하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됐나요? 아니 장원급제라도 하고 왔나 왜 이렇게 시끄러워? 절 받으시오 장모님. 유학에서 돌아온 성현주 미래의 장모에게 인사를 하는데.
시끄러워. 무릎 다 깨지. 절 받으시오 장모님. 무릎 무릎. 성현지 오버 연기는 계속되고 서라서라 웃음을 참기 위해 쓰는데. 어? 너 학교 어떻게 하고? 뭐 오늘 개그 기념일이야? 아니요. 아 그럼 학교에 있어야 될래가 여기 웬일이냐? 야, 너 정학 맞았니? 야, 문희가 너냐 정학 맞게? 아니 그럼 학교에 있어야 될래가 여기 웬일이냐? 야, 너 정학 맞았냐? 야, 문희가 너냐 정학 다시 할게. 때려놓고 다시. 아니 그럼 학교에 있어야 될래가 여기 웬일이냐? 야, 너 정학 맞았냐? 야, 문희가 너냐 정학을 맞게. 잘합니다. 이번에 먼저 온 사람이 맥주 사기. 어떻게? 야, 쎘네요. 과연 누가 맥주를 사게 될까요? 자, 아니, 여러분, 학교에 있어야 되려가 여기 웬일이냐? 야, 너 정학 맞았냐? 이재명 씨 맥주 사야 되겠네요. 액션! 아, 드디어 나옵니다. 아름다운 질서의 푸른 바다, 그곳에서 펼쳐지는 동화 같은 사랑 이야기 미니 시리즈 러빙 유. 아. 가요계의 요정에서 연기자로 변신한 유지, 이를 닦으며 대세를 해야 하는데 이런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네요. 너무 많아서 입을 벌릴 수가 없었어. 죄송해요. 좋았어. 날강도. 아이 신발한 짝이 어디 갔어? 이거 하는 방법을 모르겠어. 항상 신발 한 짝이 어디 갔어? 너무 많이 좋았죠? 먹었어요 물을. 야, 저래도 어떻게 이뻐 보이죠? 아, 안 돼. 못하겠어. 아이고. 어, 리얼했어. 코로나 왔어. 먹었어, 먹었어. 탈 땐 꼭 안전벨트를 해야죠. 다정한 박영아, 유진의 안전벨트를 확인하고. 그래도 저렇게 다가오나요? 부러우세요? 이제는 영화가 벨트를 맬 차례. 짓거나 잘하지 무슨. 유진의 방에 몰래 들어간 이유리, 아무도 모르게 슬쩍 할 수 있을지. 이게 안 풀렸어요. 걸렸어요. 따르따르따르따. 아, 이쁘다. 유진과 영아의 짜릿한 키스장면. 아, 이거군요. 지금 이 순간 영원하길 바. 이때 불꽃이 타오르고. 과연 어떤 엔지가 숨어있을까요? 불꽃놀이를 준비하는 영아. 그런데 바람 때문에 불이 영 안 붙는군요. 제주도에 바람 많죠. 유진이 영아의 볼에 뽀뽀를 하는 장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에이. 그럼 이번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잘하네. 드디어 유진과 용아의 키스가 시작되는데. 자, 시간 제입니다.
자, 박영아 씨 지구력이 있는 친구지요. 자, 7초. 네. 아, 연출부가 요구한 거는 4초였습니다. 너무 오래 하는 듯. 네, 지겹죠? 15초, 16초, 100m를 뛰어갈 시간이죠? 예. 경식 씨 흥분하셨어요, 지금. 화가 나서요. 완벽하게 몰입한 기나긴 키스가 끝나고 과연 감독의 결정은? 엔젤 파티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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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방송 하원이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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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방송